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구약학의 대가라고 하는 월터 카이저 교수님이 신앙부흥의 영적 원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구약에 10번의 신앙부흥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앙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영적인 빈곤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이었고 무책임이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가 악독이 가득해서 용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비난과 정죄가 난무할 때 신앙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말씀의 빈곤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말씀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드라마 보는 게 좋아요. 예능 보는 게 좋고요.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이게 아주 즐거운 라이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신앙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지금 그와 같은 조건에 놓여있다면 지금 우리는 위기입니다. 아니 위기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이건 영적인 위기를 떠나서 삶의 위기입니다. 결국 신앙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그 마음에 내가 있고 세상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의 삶은 무너지고 말씀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라고 느낄 때 우린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갔을 때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잊혀져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모셨을 때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영적 위기를 다시 한번 느껴서 극복하여 신앙부흥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일들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세들과 지역사회의 타민족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고 영원 구원의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이 뜻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불이 뜻 일어나기 원합니다. 꺼져있는 번제단의 불이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르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단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삶이 무너지고 말씀의 삶이 무너지고 기도의 삶이 무너져도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이 여전히 없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녹여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안이 강박해져서 그 어떤 상기도 반응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심령과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섬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다민족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Back to basic. 하나님, 2023년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